러스의 부의장이 남조선 땅에 발을 들여넣기 바쁘게 남조선 괴한들이 야속으로 달려들어 그를 강제 련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치가 떨려서 온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러스의 부의장으로 말하면 온 세계가 진심으로 애석하고 비통한 마음을 표시한 민족의 대국상에 저희를 표시하기에 평양에 왔던 통일 애국 인사가 아닙니까? 이러한 글을 동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계의 면전에서 이리 떼처럼 달려들어 목을 조르고 짐승처럼 끌고 갔으니 어찌 격분하지 않겠습니까? 괴뢰패당은 부의장의 기한과 때를 같이 해서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우리의 최고존엄을 악의에 차서 또다시 헐뜯으며 반공화국 대결강대국을 벌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공화국과 온 교리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고 도발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은 안중에 없는 반통일 대결 광신자들, 하늘에 대고 삿대질을 하는 파쇼의 무리들은 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야, 조선민족 아니야, 이 사람이야! 이명박 절개들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너무 격분하여 너희들도 조선 사람이냐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생각할수록 새길수록 분노를 누릴 길이 없습니다. 얼굴은 사람 상통들인데 노는 꼴머리 짐승들이었습니다. 부의장이 선에 지어있던 꽃다발과 통일길로 내동이 치고 발로 짐승거며 이른을 가까이 하는 노인에게 달려들어 깡패에서 서슴지 않은 야만인 무리를 정녕 용서할 수 있습니까? 미국에는 다녀도 무방하고 동족이 사는 공화국 땅을 밟으면 안 되고 미국 상전에게는 발라맞추고도 이롭고 동족이 찬양해서는 안 된다는 친미 4대 반역가 패륜 패독의 무리들을 또다시 대결 광신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놓았습니다. 하나를 이고 살 수 없는 민족의 원수들은 반드시 천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러스의 부의장이 판문점 중앙분리선에서 발을 내려놓기 바쁘게 그를 짐짝처럼 끌고 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부의장의 평양 방문은 예, 전통적인 미풍 양속으로 보나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견지에서 볼때 절대로 제로될 수 없으며 오히려 교례의 찬양을 받아야 할 예, 그런 통일의 장고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죄인으로서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범죄자는 다름 아닌 민족이 대국상에 총뿌리를 들이대고 남조선 인민들의 저희 방문길을 가로막은 이명박 괴뢰 패당입니다. 온 민족의 한결같은 절세 위인 칭송이 마음에 칼질을 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특대형 범죄 행위만을 골라골라 일삼는 역적 패당과는 기어이 결판을 보아야 말겠다는 것이 전체 조선 민족의 한결같은 후지입니다. 예로부터 재는 지운 대로 가고 재야 볼은 한 줄기에서 자란다고 했습니다. 천추 만대를 두고 용서 못할 지명박 역적 패당의 반민족적 반인륜적 만행은 전체 조선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야 말 것입니다. 국민 민족! 국민 민족!